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해는 기울어서 땅거미가 지고 있는 석양의 모습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방에 조명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오늘은 좀 날도 꿀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제 신앙 에피소드 1억 3천 개 정도 남은 제 신앙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4살 때쯤에 제가 신앙에 대해서 가장 이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한 4살 때쯤의 기억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4살 정도 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찬아, 여기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응, 엄마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혼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엄마가 나갔다 들어올 때 바나나를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엄마가 바나나를 사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칵칵 하고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엄마 바나나 사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응?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마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지? 두 번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박 4일간의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굉장히 공부를, 물론 저도 공부를 좀 했지만 저보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3박 4일 동안 제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학교 가기 전에 30분씩 매일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30분간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제발 이번 시험 때 그 친구를 이기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 시험 결과가 나오고 제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던 걸 보고 제가 무척 절망을 했었는데 그때 제 친구에게 평균을 물어보니까 제 공부 잘하는 친구는 평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저보다 약 0.4점 정도가 내려갔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 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 나의 목적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그때 굉장히 크게 낙심했고 제가 굉장히 죄인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놀랍게도 저는 그 이후로 중3, 고1, 고2, 고3 정도 약 4년간을 공적인 부분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아닌 제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을 가졌었네요. 아무튼 저도 신앙생활 연식이 꽤 되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충돌들이 많았다는 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얘기도 좀 하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을 누군가 더 가르쳐줬다면 제가 이러한 오랜 방황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기도에 있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시든 하나님과 우리와는 굉장히 친밀한 아빠와 아들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아니 부자 아버지한테 우리가 관계를 바탕으로 좀 소원을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소원 자체인 목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관계인걸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이 기도의 자리에 빠짐없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신 우리 종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